안녕하십니까? 5월 24일 금요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DJ 김희철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게 참 봄이 왔는지 알랑가 몰라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또 여름으로 온 것 같아요.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. 이럴 때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그 감기가 목이 되게 심했잖아요. 기침이 되게 심해서 알아봤더니 이게 그 환절기 그리고 알레르기성 기침을 많이 하는 그런 감기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참 여름에는 멍멍이도 감기 안 걸린다는데 자, 우리 모두 감기에 걸리지 맙시다. 자, 오늘의 첫 곡 띄워드릴게요.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.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듣고 왔습니다. 아,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덤덤하게 부르잖아요. 근데 아, 그 덤덤함 속에 이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도 어릴 때 그 이문세 씨의 노래만 알고 있었지 가사 내용을 알 도리가 없죠.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들어서는.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아, 이 덤덤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사실 오늘
노래 준비하려고 했던 게 사연부터 가볼게요. 지난 사연입니다. 서울 온 소녀님께서 오빠 서태지 씨 결혼한대요. 안녕하세요, 히디제이.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탄생하신 날이기도 한 5월 15일이에요. 다들 스승의 날은 많이들 아는데 세종대왕님의 탄생일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앞으로는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겠어요. 히드제이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그리고 오후에 대박 소식이 터졌죠? 서태지 씨가 결혼을 발표하셨어요. 그래서인지 괜히 제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. 히디제이는 어떠신가요? 저번 주 방송에서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나아지셨나요? 항상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해요. 신청곡은 히디제이 마음대로 선곡해 주세요. 이분 좋네. 아주 좋은 청취자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 서태지 씨의 그 곡들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바꿨습니다. 뭐 기복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? 사실 저는 이 서태지 씨 결혼 일단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축하드리고, 우리 신기한 게 서태지 씨 결혼하는데 제가 기사가 떴다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, 큰일 날 기사인 줄 알고 저는 깜짝 놀라서 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. 그 서태지 씨와 결혼하는 그 이은성 씨 있잖아요. 이은성 씨가 제가 처음 데뷔할 때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때 반올림2라는 드라마를 찍었습니다. 그때 제 상대 배우로 이은성 씨가 그 저와 호흡을 맞췄었거든요. 그 당시에 그 고아라 씨가 이용림 역할, 그리고 김기범 씨가 여명, 주여명 역할, 그리고 제가 백진우라는 역할 했고, 우리 이은성 씨가 정민이었나 그런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. 그때 호흡을 맞췄는데,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서태지 씨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서태지 씨 팬이라고 이러면서 얘기하고, 오빠 누구 좋아해? 뭐 이러고 얘기했었는데,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. 아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,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. 자. 그리고 이 세종대왕님의 탄생일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참 이게 요즘 특히나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. 지난주에 또5.18 민주화운동, 우리 정말 큰 잊지 못할 그런 우리의 지금을 잊게 만들어주신 많은 그 분들의 날이었는데, 요 역사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연예인인데 지난주에 크게 또 문제가 났었어요. 그러다가 저는 처음에 그냥 기사로 접했을 때는, 이 민주화 운동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됐나? 그리고 왜냐면 저 자체도 인터넷을 많이 안 하면은, 제가 또 인터넷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거든요. 맨날 게임하는 사이트만 들어가지. 그래서, 민주화 운동이 이게 잘못된 얘긴가 하고 그 사이트를 들어갔는데, 아, 그 심하더라고요. 그거는, 아, 정말 너무나도 유해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, 아,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. 왜냐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단어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거예요. 마치 숨가꼭질처럼. 정말 참 이거는 수준 이하의, 인간 이하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그 사이트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참 이게 이대로 둬서 되나. 왜냐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비해 어린 나이지만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잖아요. 또 그러면은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이트에 가보면 그냥 뭐 재밌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 얘기들 보다가 이것도 들어가 봐야지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사, 사회 이런 거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. 어렸을 때는 참 속상한 게 국사, 사회 점수보다는 소위 말하는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 요런 점수 때문에 많이 몰두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국사나 사회 좀 멀리 하게 됐는데, 아,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일 날것 같습니다. 당장 이옆 나라만 해도
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잖아요.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조차도 참, 아, 저 나라는 자기네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네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것인데도 그냥 너무 방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더라고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히디제이 성격표가 기사에 났대요. 아이디가 아이언 멘붕. 나 참, 내가 청장님 더하기 국장님은 청국장님에 이은 아이언 멘붕. 자, 히디제이 성격표도 기사 났잖아요. 성동카페에서 센스있게 말 맞춰서 만든 선곡표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더니 결국은 기사까지 났었잖아요. 다들 알게 모르게 다음 선곡을 기다릴 것 같은데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이건 뭐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죠. 뭐 항상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. 아, 요게 또 제가 선곡한 게 또 많은 우리 성동카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또 이게 기사도 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동구청과 성동카페가 더욱더 알려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자, 언제나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입니다. 두 번째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. 이문세 씨의 깊은 밤을 날았어. 오늘은 이문세 씨의 특집이겠죠? 자, 왜 이문세 씨의 특집이냐면 여러분 혹시 요즘 그 전현무 씨가 MC를 하고 있는 히든싱어라는 그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게 아마 JTBC일 거예요. 거기서 히든싱어라는 그 어떤 가수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 뭐 이문세 가수가 나온다. 그러면 그분의 모창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요. 그래서 그야말로 히든 그 커튼 뒤에서 예를 들어 깊은 밤을 날아서잖아요. 그러면은